자, 541페이지에 감정평가의 조건에 따른 분류가 또 시험에 자주 나오죠. 자, 우선 현재 대상부동산의 상태, 구조, 환경, 뭐 점유,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 현재 있는 상태로 그대로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현황평가라고 해요. 현황평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줄여서 감칙이라고 하는데, 이 감칙 제6조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자, 제6조에 보면은 현황 기준 원칙입니다. 현황 기준 원칙. 현황 기준 원칙. 그건 26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자, 그리고 1항, 제6조 1항을 보면은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 상태를 기준으로 우리가 한다 얘기죠. 그래서 어디 불법적이거나 일시적 이용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이 1항이 27회 시험에 조문이 또 출제를 했어요. 제6조 1항.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내용을 우선 또 확인을 한번 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쪽 가면 과거로 가겠죠? 과거. 자, 뭐 민사 사건이나 형사 사건처럼 재판상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과거의 일정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서 평가하는 것을 소급 평가라고 합니다. 소급 평가. 자, 소급 평가고 이제 미래로 가죠. 가까운 미래에 도래가 확실하다. 뭐 2개월 뒤에 아파트 입주한다. 확실하죠. 가까운 미래에 도래가 확실한 미래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평가를 우리는 기한부 평가. 기한부 평가. 자, 그런데 이 미래는 미래인데 불확실해요. 미래에 있어서의 이 불확실한 상황이 성취될 것을 전제로 해서 부동산 가치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증감가 요인을 고려해서 행하는 평가를 조건부 평가인데, 이때 조건은 실현이 가능해요. 조건은 실현이 가능하다. 여러분, 바다를 메워서 평가한다. 실현 불가능해요. 실현 가능하고 또 법적인 절차에 따라 평가해야죠. 합법성을 띠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자, 토지 위에 건물인데 이 건물이 60년이 경과했어요. 60년이 경과했는데 언제 철거를 해야 될지 몰라요. 노화가 돼서. 그래서 성취될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성취될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건물에 뭐를 전제로 한다? 철거. 건물에 철거를 전제로 한다는 것은 건물이 있는데 없다고 보고 토지를 건물이 없는 상태인 뭘로? 나지로 평가하는 것을 조건부 평가다. 자, 또 예를 들어 보면은 이런 것도 있죠. 우린 개발 제한구요. 그린벨트죠. 개발 제한구요. 또 뭐를 전제로? 해제를 전제로. 개발 제한구요. 해제를 전제로 한 평가. 이것도 무슨 평가다? 우리는 조건부 평가한다. 이 개발 제한구역을 우리가 전제로 평가를 한다. 자, 시험 문제에 또 우선 자주 출제가 되고요. 또 19회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자, 19회 시험에 또 출제를 또요
했었습니다. 소급 기한부 이런 거는. 자, 그리고 일본에서는 평가 기준인데, 일본에서는 복합부동산인 경우, 복합부동산은 토지 건물이 결합된 거죠. 자, 여기에는 우리가 두 가지로 볼수 있죠. 하나는 뭐죠? 독립평가와 또 하나는 부분평가. 이렇게 두 가지를 잘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독립평가, 부분평가인데, 자, 이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복합부동산인 경우죠. 이렇게 토지와 이렇게 건물이 결합된 복합부동산인 경우에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복합부동산인 경우에 적용하는데, 이때 평가 대상 토지. 자, 지금 요 토지를 평가하거든요. 이 평가 대상 토지 상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 건물이 없다. 그럼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없다 본다. 건물이 없는 상태인 토지를 뭐죠? 건물이 없는 상태인 토지를 뭘로? 나지. 건물이 없는 상태인 토지를 나지 상태로 보고 평가하는 것을 독립평가. 자, 그래서 건물이 없는 상태, 철거를 전제하기 때문에 뭘 조건부 평가에 속한다. 독립평가는 조건부의 평가에 속하죠. 그리고 건물이 없는 상태인 나지로 평가하기 때문에 건부 감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자, 부분평가는 평가 대상 토지 상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 건물이 현재 있는 상태, 건물이 현재 있는 상태, 건부지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건물론에서 토지의 사용 수익이 제약을 받죠. 건부 감가를 고려하고 건물이 현재 이용되고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기 때문에 현황 평가에 속한다. 현황 평가에 속한다. 자, 우리나라. 또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가 나오죠. 자, 우리나라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를 보면요. 또 개별 물건 기준 원칙 등이 나와요. 자, 우리나라 제7조 보면요. 개별 물건 기준 원칙 등이 나오는데, 자, 7조에 1항, 2항, 3항, 4항이 있거든요. 자, 1항을 보면은 감정 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에요. 그런데 2항은 뭐냐? 둘 이상이 나오죠. 일괄 평가가 나와요. 둘 이상이 나오죠. 그래서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라도 둘 이상의 대상 물건, 예를 들면 토지 건물,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3항은 구분 평가죠. 구분 평가. 그래서 하나의, 여기는 하나거든요.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 평가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에 1피리 토지가 접해 있는데 도로에 전면 부분은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후면은 주거용으로 이용을 하면은 가격은 상업용이 비싸죠. 도로에 접한. 자, 이때 요 전체 이 전체를 상업용으로 평가하면 과대평가가 되고, 이 전체를 주거용으로 평가하면 뭐가 돼? 과소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된다? 이것을 가치가 달리하니까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자, 부분평가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19회 시험과 22회 시험의 정답문으로 요두 개는요. 27회 시험의 출제고 요거는 26회 또 시험의 출제랬죠. 많이 나오죠, 조문이. 자, 여러분 1필의 토지가 있죠. 1필의 토지의 일부분. 자, 이 일부분이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됐어요. 자, 이 일부분이 도시계획도로가 예정이 되어서서 뭐 한다? 수용을 하겠죠. 수용 시에 이 일부분을 평가할 때는 요 전체, 이 전체를 기준해서 요 일부분을 평가합니다. 이 가격 수준이 동일한 전체를 기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평가를 할 때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 전체를 기준한다. 자,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 전체를 기준해서 요 일부분을 평가한다는 내용이죠. 자, 여기서 이제 출제를 제일 많이 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548페이지에 부동산 가치 이론으로 보면은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이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이 부동산 가치인데, 자, 그래서 이 가치를 보게 되면은, 자, 이 가치를 우리는 가치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우리가 재화의 능력은 사람마다 달라요. 똑같은 게 아니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이면서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가치는. 근데 이 가치를 우리는 화폐를 매개체로 해서 나타낸 것을 가격이죠. 가격. 그럼 1제곱미터당 얼마는 사람에 다 똑같아. 그래서 객관적이죠. 화폐로 표현되니까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난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가치가 상승을 하면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 부동산 가격도 하락을 하기 때문에 가치와 가격은 이렇게 같은 방향, 가치와 가격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변동합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화폐의 가치는 뭐한다? 하락을 하지만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은 오르기 때문에 이 화폐 가치와 부동산 가격은 반대 방향, 역방향으로 변동한다는 거죠. 자, 단기에는 가격이 가치로부터 괴리. 괴리라는 건 뭐죠? 괴리는 벗어난다는 얘기죠. 괴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에는 우리는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상태를 초과 공급인데, 초과 공급 상태일 때는 공급자 간의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가치 이하로 하락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초과 수요의 상태일 때는 수요자 간의 경쟁에서 가격이 가치 이상으로 상승을 하면서 장기로 가면은 가치와 가격이 서로 이렇게 일치되게끔 조정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가치는 이 가격의 장기적인 균형과 가격이 같이 일치되게끔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격의 장기적인 뭐죠? 균형치, 균형값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장기적인 균형값, 균형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가치가. 자, 요 지문이 여러분 19회 시험에 정답으로 물었죠. 19회 시험에 여기서 출제를 했는데 정답으로 한번 또 출제를 했습니다. 가치와 가격의 관계인데, 또 부동산은 뭐를 가지고 있죠? 내 구성을 가져서
부동산의 유용성이 오랜 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뭐를 가치 개념을 중시한다. 그래서 부동산 학자들은 이러한 가치 개념을 중시해요. 그래서 이 부동산 학자들의 이 견해를 보면은 부동산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은 가치와 가격이 서로 뭐다? 다르다. 자, 가치와 가격이 서로 다르다고 보는 견해가 나타나요. 이런 의미겠죠. 가격은 공인중개사가 중시하는 개념이고 가치는 감정평가사가 중시하는 개념이죠. 이때 개념상의 차이가 있어요. 개념상의 차이. 가격은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 지불한 금액을 얘기해요. 근데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이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을 얘기해요. 그래서 가격은 과거의 시점에서 부동산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 가지는 과거의 역사적인 값을 말하고 가치는 현재의 시점에서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이익을 현재의 가치화한 현재의 값인데 여러분 25회는 요걸 뭘로? 현재의 값. 요거를 미래의 값으로 출제한 거예요. 언제? 25회 시험에 또 정답 질문을 물었죠. 자, 그리고 우리는 가치와 가격 사이에는 오차가 있어요. 자, 현재 아파트의 시장 가치는 4억인데 금매물로 3억에 매각하면은 매각 시점에서의 아파트 시장 가치 4억 원이 급격히 하락한 것이라고는 볼수 없죠. 그래서 가격과 가치 사이에는 뭐가 존재한다? 오차가 존재. 그러니까 이 오차가 플러스 오차일 수도 있지만은 또 무슨 오차일 수도 있다? 마이너스 오차일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플러스 오차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오차일 수도 있다.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불한 시점에서의 가격은 하나입니다. 자, 33평 아파트 4억 주고 샀다. 4억 하나입니다. 그런데 4억 주고 샀는데 금융기관 융자 3억 받았어요. 금융기관에서 담보 부동산을 평가한 가격이 3억 7천만 원일 수 있죠. 담보가치. 구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해서 평가한 가격이 얼마? 3억 원일 수 있죠. 과세가치.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산정을 해서 평가한 가격이 2억 5천만 원일 수 있어요. 보험 가치. 그래서 가치는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 시장 가치, 과세 가치, 담보 가치, 보험 가치는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을 가치의 우리는 다원적 개념. 가치의 다원적 개념입니다. 자, 우리나라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또 제5조. 제5조에 보면 또 뭐냐 하면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이 나와요. 자, 제5조를 보면 또 시장 가치 기준 원칙. 또 26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죠. 그러면 제5조. 예. 1항을 보면은 자, 1항 이렇게 나오죠. 1항을 보면은 대상 물건의 감정 평가액은 뭐를 기준? 여러분,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때 시장 가치가 나오는데,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시장 가치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적정 가격인데, 적정 가격이 아니라 무슨 가치? 시장 가치. 주의 좀 해두시고, 그리고 작년에 또 출제했었죠. 작년에 출제를 또 2항했는데, 요거 얘기거든요. 자, 제1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코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세 가지가 나오죠? 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의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일 때는 어떻게 돼? 시장 가치,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거 작년 2항이 출제했습니다. 그리고 또 개념이 나오죠. 이 시장 가치 개념이 또 작년에 또 정답으로 물었었죠. 자, 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에 나오죠. 자, 시장 가치는 뭐죠? 대상 물건이 통상적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시장 가치, 그 개념을 작년에 정답 질문으로 또 물었습니다. 자, 제 5조에 관련된 그런 시장 가치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봤고요. 그게 보험 가치가 또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11회, 13회도 549페이지 보시면은 또 가치의 여러 가지 개념이 또 나오고 있어요. 가치를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오죠. 보험 가치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산정과 보상의 기준이 되는 가치입니다. 보험 가치. 또 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나 소득세를 부과하는 데 산정이 되는 기준이 과세가치인데 이 관련 법규에서 조정된 부동산 가치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용가치는 부동산이 특정 용도로 사용될 때 가질 수 있는 가치인데 23회 요거 나왔죠?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이 매도되었을 때 형성되는 교환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시험에 이거 유사하다고 출제했었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사용가치는 교환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자, 그리고 또 투자가치는 11회 시험에 출제됐었죠. 투자론에서 배웁니다. 투자 대상 부동산이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주관적 가치를 우리는 투자가치. 시장 가치는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거래가 성립됐을 때 가지는 객관적 가치는 시장 가치입니다. 그리고 공익 가치란 게 있죠. 어떤 부동산의 최고 최선의 이용이 사적인 목적인 경제적 이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살림을 보존하거나 보존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우리 공공 목적의 비경제적 이용했을 때 우리는 대상 부동산이 가지는 가치를 우리는 공익가치라고 해. 공익가치. 자, 그리고 장부가치라는 게 있거든요. 장부가치는 부동산 취득가격. 자, 이런 부동산의 취득가격에서 법적으로 허용하는 부분에 의한 감가상각분. 법적으로 허용하는 방법에 따르는 감가상각분을 공제한 이 장부. 장부상에 잔존 남아있는 이 가치를 우리 뭐라고 하냐, 장부가치라고 돼. 장부가치. 자, 여러분 교재에 이제 넘어와서 552페이지로 오시면은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 나타나죠. 자, 토지의 특성으로 인해서 일반 상품과는 다른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 나타나죠. 자, 토지의 특성으로 인해서 나타나죠. 부동산 우리가 가격 또는 가치의 특징이 나타나죠. 자, 우선은 여러분 배운 용어 중에 하나 있죠.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가 거의 없다. 전무하다고 할지라도 부동산의 담보 능력, 임대 능력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을 하지 않는다.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하방 경직성의 특성, 하방 경직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토지 특성 중 뭐가 있다? 영석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는 부동산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우리는 협의, 좁은 의미의 부동산 가격이고, 자, 영속적인 기간은 뭐 분할할 수 있죠. 그러면 1년 이용에 대한 대가를 줄수 있잖아요. 이 기간 분할의 가능성에서 또 사용 수익의 대가, 사용 수익의 대가, 용익의 대가인데, 용익의 대가로서 뭐를 임대료로 지불하죠. 이때 가격은 소유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따르는 원본으로서의 가격이고, 이 원본에 대한 임대료는 과실의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 가격과 임대료를 대주면은 넓은 의미, 광의의 부동산 가격이라고 해요. 넓은 의미의 부동산 가격. 자, 그리고 또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서 이동할 수 없고, 이 권리의 또 분할 가능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은 소유권, 기타 권리나 이익의 가격이다. 하나의 동일 부동산 위에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여러 권리나 이익이 존재할 수 있는데, 각각의 권리나 이익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한 개별적으로 가격이 형성됩니다. 전세권 가격, 임차권 가격, 보증금, 소유권 가격, 이렇게 개별적으로 가격이 형성이 돼요. 자, 그리고 영속성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은 과거, 현재 및 장래에 걸친 장기적인 배려하에 형성되죠. 장기적인 배려하에 형성되면서 부동산 가치는 항상 변화의 과정이었어요. 자, 그리고 부동성에서 부동산 가치는 그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적인 또 영향을 또 많이 받죠. 지역적인 영향을 받고, 또 개별성의 특성에서 부동산 가치는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게재되기 쉽기 때문에 사정 보증이 필요하고, 따라서 부동산 가치는 우리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뭐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가끔 또 지문에 나오고, 자, 이런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와 부동산을 팔고자 하는 공급이 만나면 가격이 결정되고, 이 가격이 다시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에 또 영향을 주는 것을 전문 용어로 가격의 이중성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상품뿐만 아니라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상품을 다 가격의 이중성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556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 자,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은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고,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은 또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죠. 자,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의 발생 요인은 크게 우리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요인과 법적 측면에서의 요인으로 크게 둘로 나눠 볼수 있죠. 이때 이 경제적 측면에서의 요인으로서는 다시 시장에서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서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수요 측면은 또두 가지가 있죠. 용성, 효용이죠. 부동산에 관한 욕구를 만족,
충족시키는 정도인데 유용성을 측정하는 기준으로서 이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여 생활함으로써 느끼는 만족도인 쾌적성. 그래서 쾌적성이 높을수록 쾌적 가치가 우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도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죠. 자, 부동산을 소유하여 이용함으로써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과 관련해서 우리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성. 자, 부동산을 또 생산 과정에 활용함으로써 얻어지는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의 생산성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겠죠. 자, 그리고 유효 수요. 유효 수요는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수요인데 부동산을 구매할 의사, 구매할 의사, 살 의사를 욕구라고 하는데 이 욕구가 있고 부동산을 실제 구입을 할 수 있는 지불 능력, 구매력도 뭐한다? 갖춘 게 바로 유효 수요죠. 요 두 가지를 다 갖춘데 여러분 24회 시험은 지불 능력은 없다 이렇게 출제를 했었죠. 그래서 22회, 24회 시험에 출제를 했죠. 자, 공급은 상대적 희소성이죠. 이 희소성은 토지의 특성 중 부증성이죠. 토지 소유에 있어서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은 무한한데 그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켜줄 토지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 게 희소성입니다. 그러면 상대적 이 희소성이 붙었죠. 그러면 상대적 희소성은 결국 뭐에 의해서? 용도의 다양성이죠. 자,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은 가능한데 이 공급이 택지 수요에 비해서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상대적 희소성이라고 해요. 자, 법적인 측면,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고 권리가 이전하는 거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에 대한 통제의 정도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완전히 이전된다는 걸 의미하는 용어죠. 자, 이러한 가치 발생 요인인데 이런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이나 힘을 형성 요인인데 자,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끊임없이 변동한다는 유동성의 특성도 가지고 있고 또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은 상호 유기적인 연관을 맺으면서 또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의 특성, 연관성의 특성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경제사회의 여러 가지 요인이 부동산의 상태 및 가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인데 여기에는 뭐 가족의 구성은 어떠한가, 가구 분리 등의 상태, 교육, 복지, 거래에 있어서의 관행, 뭐 도시의 형성, 사회적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또 세금 부담의 상태, 고용, 임금, 정책, 정부에 있어서의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재정, 금융 등에 있어서의 상태라든지 교통체계 이런 건 경제적 여러 가지 요인. 요즘에 4차 산업에 대한 산업구조 얘기 나오는 건 다 여기입니다. 그리고 행정적은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규제라든지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세금과 관련된 제도 여기에 속하는 거죠. 자, 이러한 일반 요인이 지역에 국한되면서 지역의 자연적 조건과 결합되어 지역의 부동산 상태 및 가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이 나오고 지역 내에서 토지 건물이 토지 건물의 개별적인 상태나 가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는 개별 요인이 나타나죠. 자, 부동산 가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형성 요인은 세 가지,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부동산 가치가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에 영향을 주고 형성 요인은 발생 요인에 주고 또 발생 요인은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게 계속 반복이 되죠.
이 반복되면서 부동산 가치에 여러 가지 원칙이 성립을 해요. 그럼 부동산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보시면은 부동산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가에 관한 법칙성을 추출해서 부동산 평가 활동에 있어서의 중요한 지침으로 삼으려는 행동 기준이 바로 부동산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인데, 이 가치 원칙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 나와요? 564페이지에 이제 여러분이 부동산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의 내용이 나오는데, 올해 출제 가능성인데, 여러분요, 이 부동산 가치 여기서, 여러분 요 부동산 오늘 배우는 요, 이번 시간에 배운 여기서 한 문제 출제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같이 여러 가지 원칙이 또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 오늘 배운 요 내용 한번, 2교시 때 배운 내용 한번, 기본적 내용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 자, 잠시 쉬고 564페이지에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